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까지 이 3종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5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신기한 거 찾아가지고 다 주문을 해봤고 열심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제품일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심각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어떤 충전기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접어진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뒤에 보면은 2단계로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찰칵하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스탠드 방식으로 세워서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눕혀서도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충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충전기가 또 있습니다.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대의 폰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신박한 제품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살짝 홈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대의 폰 그리고 애플워치까지 충전할 수 있죠.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에어팟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도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폰을 세 대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긴 건 비슷하지만 얘는 그냥 세워져 있는 스타일의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폰을 탁 세워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라이트닝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에어팟을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얘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매력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매력 포인트는 이 사이드 부분에 LED가 들어와서 분위기 있는 책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트리플 충전기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 이렇게 아이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애플워치를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에어팟을 올려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 무선 충전이 되는 것은 여 뒤쪽에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주 또 노멀한 스타일의 충전기입니다. 얘도 스탠드가 세워져 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세워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에어팟 스타일의 충전기가 보이죠? 라이트닝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꼽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매칭을 보여주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원형이 보입니다. 여기에 애플워치를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그런 멀티 충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얘도 이제 거치대가 눕혀져 있는 방식이고요. 뒤쪽에 보면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거치를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세워서 아이폰을 무선 충전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옆쪽에는 애플워치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옆쪽에는 에어팟 프로까지 충전이 가능한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한 가지 더, 애플펜슬 1세대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 뒤쪽에 커버를 벗기고 이렇게 꼽아주면은 애플펜슬까지 충전할 수 있는 멀티 충전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니까 정말 사고 싶은 멀티 충전기들이죠.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애플워치를 충전하는데 발열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저도 이걸 사용해가지고 깔끔하게 책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애플워치가 발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경고창이 뜰 정도로 그렇게
애플워치 충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폰이나 에어팟을 충전하는 거는 뭐 일반 충전이나 똑같아요. 근데 애플워치를 충전하는 데는 이 모든 제품이 다 발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이게 브랜드만 바꿔서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들도 발열에 분명한 문제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충전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가의 애플워치를 사놓고 이렇게 충전하면서 제품을 망가뜨린다는 거,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애플 정품 충전기로 했을 때와 여기서 했을 때와 발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애플 정품 충전기는 오래 충전을 해도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오래 충전하면 와 정말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 애플워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기계나 발열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뜨거우면 이 기기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기도 이제 공식 인증을 해주는 충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매력적인 트리플 충전기라서 선택을 하실 텐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기도 있구나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식 인증이 안 된 충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지금 비싼 충전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품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